안녕하세요. 수분아라입니다. 오늘은 된장으로 국간장 안 만들고 이 표고버섯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국간장 만들어서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표고버섯이 10대 항암 식품에 속하고 중국에서는 불로장수의 식품으로 먹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된장보다는 집간장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항상 집간장이 부족하더라고요. 된장은 남고 국간장은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요 표고버섯으로 오롯이 국간장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인터넷에 보면 파지생 표고버섯이라고 있어요. 이게 가격이 좀 싸거든요. 그래서 5kg 주문했어요. 가격은 3만 원 주었거든요. 뭐 생긴 건좀 못생겼는데 동생도 요거 사가지고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요리할 때 사용을 하더라고요. 신랑이 이제 위암이 있어가지고 요게 항암에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부분은 요렇게 좀 잘라내 두시고요. 요즘 미세먼지 자외선 때문에 밖에 잘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요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를 많이 먹고 받아야지 몸에 힘이 빵빵 에너지가 넘친다고 해요. 자, 요거 표고버섯을 밑둥을 잘라내고 소금을 좀 태운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상품 같은 거는 먼지하고 이물질들이 많이 없는데 요건 하품이라 가지고 조금 먼지 같은 게 많거든요. 그 소금을 탄 물에 아니 소금 넣는 걸 깜짝이 잡고 안 찍었네. 요 소금을 타이서 이웃님들은 찬물에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찌끄러기들이 많이 나왔지야.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기를 좀 한참 빼세요. 돈 비싸게 주고 상품으로 사면은 안 씻고 탁탁 털어가 그냥 해도 되는데 뭐 이거 굳이 뭐 비싸게 주고 살 필요 있습니까, 그지야? 요거 하는 방법은 제가 어디 절에 가니까 요거 표고버섯으로 국간장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이제 배워왔거든요. 지금 표고버섯이 5kg인데 절에서는 1대1로 한다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소금을 1, 표고버섯 1, 표고버섯이 5kg면 소금 5kg 이렇게 넣어서 한다는데 너무 혹시 짜올까 싶어가지고 한 30% 40% 넣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통이 좀 작아가지고 일단 조금만 해볼게요. 골고루 섞어 갖고 뭐 단지에 하면 좋겠지만은 가정집에 단지가 잘 없잖아요. 아파트 이런 데 그지? 그래 김치통에 넣어 가지고 냉장고 안 넣고 그냥 실온에 두시면 돼요. 저는 지금 꼭다리도 따고 이래 가지고 소금을 한40% 정도 넣었어요. 밖에 실온에 둘 거라서 혹시나 또 몰라 가지고 40% 정도 넣었어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한30% 정도만 넣어도 된다고 하던데, 나도 이거 절에 가서 듣고 처음 하는 거라가지고, 혹시나 몰라가지고, 지금 꼭다리 값 빼고 한40% 정도만 넣으면 되지 싶어서, 지금 40% 정도 넣거든요. 지금 다 넣어도 되겠네. 조금 남아놨지만은, 남았는 거다 넣어도 되겠어요. 나머지 버무리면서 소금 요거는, 간수가 충분히 빠진 걸로 해야 됩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 수르륵 떨어지는 거 이런 거 해야지 국간장 해놨을 때 식지 않아요. 나머지 남았는 거 제가 통이 좀 작지 싶어가지고 조금만 남겨놓고 했는데 5kg 다 넣고 소금 4kg 넣습니다. 제가 요리 유튜브 찍기 전에는 마트 가면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1대1 하는 거싼거 이런 거 들고 왔거든요. 근데 요리를 하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보니까 마트 가가지고 설명서 읽어보면은 거의 국산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국산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진짜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정말 잘못 사먹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요렇게 하시면은 국산으로 내 손으로 담궈가지고 또 깨끗하게, 안전하게, 안심하고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먹는 게 몸으로 다 가고 그게 또 병이 되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매스컴에 하고 유튜브에 하고 많이 떠들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지? 옛날에 우리 애기 젖 먹일 때 제가 시금치 먹으면 애기가 파란 똥 누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먹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 요렇게 뚜껑을 뚜껑이 안 닫히노? 삐뚤어졌나요? 와이카네. 튕김이 뜨거라 그 식은 자리나한테 뚜껑이 안 닫히면 안 되는데 이세 가지고.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집안일입니다. 집안일. 잠깐만 있어 보이세요. 일단 혼자 닫아갖고 보여줄게요. 에이 참내. 뚜껑 닫을 동안 좋아요와 구독 중 옆에 종 눌러가지고 전체 알람 해주시면 빠른 알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자, 하루 지났어요. 요거 지금 소금이 좀 녹았어요. 그죠? 오늘 보여주고 내일 또 어떻게 됐는지도 또 보여줄게. 우리 아들이 이런 거좀 보여주지 말고 깔끔하게 찍으라 하던데. 잠깐만. 화면 좀 똑바로 해갖고, 예. 지금 다 녹아가지고, 그래갖고, 베란다에 그냥 두시면 되거든요. 요게 비타민 D가 많아가지고, 골다공증 뼈에도 그렇게 좋고요.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성인병, 당뇨, 터키 항암 성분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제 동생이 남편에게 잘 먹이는 겁니다. 자, 이제 위에 덮어 놓을 게 집에 마땅한 게잘 없어요. 딱 맞는 접시도 잘 없고, 돌을 뭐 어디 주워 올라가도 커다란 걸 주워가 덮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물봉지를 만들어서 덮어 놓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팁 악해지면은 아직 좋아요 안 눌러신 분 한번 눌러주세요. 두번 눌러만 싫어야 되니까 꼭한 번만 누르세요. 그래, 꽁꽁 짜매갖고 좀불 하나만 두 봉지로 해갖고 넣어놓으소. 우리가 탁 눌러놓으면은 자, 덮게 만들어졌지, 예? 그래갖고, 보관 기간은 1년 정도 두셨다가, 충분하게 두셨다가, 아이고, 짜봐라. 금방 소금을 넣어서 짜지. 두셨다가 짜야지 변질이 안 돼요. 1년 후에 국간장으로 드시면 되고요. 또 지금 날짜를 꼭 적어놔야 돼요. 우리 나이에는 자꾸 깜짝깜짝 잊어버거든요. 또 그리고 1년 지난 후에 이 표고버섯 국물로 된장 담을 때 소금물로 사용을 하시면 아주 아주 맛있는 된장하고 간장을 만들 수 있어요. 요렇게 베란다에 그냥 이자쁘고 놔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효능이 많은 거를 간장을 만들어서 요리에 넣어서 젊은 세대들은 보면은 지금 하루 더 지났거든요. 이틀 됐어요. 보여줄게요. 된장을 잘못 담그잖아요. 그래 마트에서 사서 드시지 마시고 우리 가족한테 먹일 건데 요거 국간장 만드는 방법 엄청 쉬우니까 요렇게 해서 요리에 그냥 넣어서 국간장 대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 그래도 이틀 됐는데도 요 조금 새카만 물이 우러나왔지? 한번 보세요. 요게 1년 되면 완전히 표고버섯 작물이 그대로 우러나오거든요. 이웃님들은 요거 좀 잘게 썰어서 넣으셔도 돼요. 저는 지금 영상 찍다 보니까 영상이 또 썰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대로 통째로 담았어요. 지까짓게 뭐 이래갖고 1년 놔두는데 안 우러나오고 뭐 배기겠습니까? 그지? 그래도 나는 뭐 조금 썰어서 담고 싶다 이러신 분은 좀 썰어서 담으면 속에게 조금 더 많이 이제 나오지 싶어요. 요래 갖고 제가 1년 뒤에 딱또 보여드릴 테니까 알람 해놓으세요. 그래야 알람이 탁 떠야지 빨리 보지. 이웃님들 항상 고맙습니다.